뭐 CCTV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주변에 대조해서 뭐 학교를 찾아가면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잡는 건 쉽죠? 일단 그러면 아, 그런 것들. 저희가 또 잡는 거는 잘 잡습니다. 잘 잡죠. 경찰관들이 네. 잡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네. 그 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이제 당사자들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네. 약간 범죄를 저지른 게 조금 더 쉽게 하는 것 같다. 네. 하는 말씀이시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좀 사실 좀 그래요. 그쵸, 그쵸. 왜냐면 그러고 조사하고 나가서 또 범죄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또 보는 친구도 많겠네요. 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성 청소년 네. 부서가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이 얘기는 이제 여성 범죄도 뭐 관련된 범죄도 많이 늘어났지만 청소년 관련 범죄 네. 특히 뭐 요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뭐 촉법소년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 이제 내가 만 14세 네, 네. 이하면은 네, 네. 내가 뭔 짓을 저질러도 이제 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네.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뭐 느껴지세요, 피부로? 아,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죄의식이 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지? 대놓고 좀 범죄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아, 나 어차피 안 걸리니까 네. 이제 뭐 무적이다. 한... 네. 네. 예를 들면은 네. 지금도 종종 있는 편인데 차털이 수법의 절도 범죄가 있어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에 네. 강제로 차를 개방해서 그 안에 이제 물건 같은 거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지갑을 두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돈이 될 만한 거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 차를 어떤 물리적으로 부시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네. 차 문을 안 잠그고 가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네네. 그 차들 중에 특히 이제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 그러면 그 차들을 이렇게 문을 당겨 봅니다. 네. 당기다 보면 열리는 차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차가 그 차털이 범행의 대상이에요. 아, 그 사이드 미러가 네. 펴진 차들이 이제 범죄의 네. 대상이 되는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해서 지갑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심지어 뭐 명품 가방이 나오는 적도 있어요. 차에다 자기 물건 두고 다니고 막 그러시니까요. 네. 근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하면서 거기서 나온 지갑에서 카드로 백화점 가서 막 명품 사고 그래요. 아, 그 카드를 꺼내서 현금을 네. 쓰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그냥? 네. 그 성인이라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잡히니까. 자기가 걸리고 네. 얼굴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은 보여도 자기가 뭐 처벌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성인보다 좀 악독한 경우도 좀 있다고 봐요. 일부 악용하는 경우. 네. 아, 그럼 만약에 그런 뭐 말씀하신 차털이를 해가지고 카드를 막 썼어요. 네. 그럼 어쨌거나 이게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CCTV 있고 다 네. 기록이 남으니까. 네. 그럼 그 잡아오면 경찰에서는 어떤 걸 하나요? 그 아이에게. 아이, 저희 그 아이 조사해갖고요. 네. 보통 이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고요. 네네. 똑같이 조사는 해요. 조사는 한 다음에 가정법원으로 저희가 보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제 보호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호 처분을 받아도 네. 뭐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냥 겁 없이 막 한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소년원 같은 데 갔다 오더라도 네. 그걸 또 자랑삼아 하기도 해요. 아, 그게 훈장이 되는 네. 또래 네. 집단에서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끔씩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얘기할 때 너네 무인매장에서 훔치는 너네 이런 습관이 나중에는 너네 오토바이를 훔치게 되고 빈집 들어가게 된다, 너네. 그쵸,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너네 진짜 전과자 된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점점 이렇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짜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 사실 뭐 유혹에 좀 당하기도 쉽고 네. 실제로 뭐 무인 아이스크림 뭐 이런 무인 매장에서 뭐 절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신고도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 많습니다. 많고요. 네. 제 책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그 무인 매장에 성행하게 된 그 시초가 제 기억으로는 인형뽑기방으로 기억을 해요. 그 인형뽑기방이 막 성행한 그 시절에 현금함, 돈통이죠, 돈통. 네네. 돈통에 있는 그 돈을 꺼내는 사건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청소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 네네. 그럼 만약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CCTV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주변에 대조해서 뭐 학교를 찾아가면 할 수 네.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잡는 건 쉽죠, 일단 그러면 아, 그런 것들. 저희가 뭐 잡는 거는 잘 잡습니다. 잘 잡죠.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네. 잡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네. 그 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이제 당사자들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네. 약간 범죄를 저지른 게 조금 더 쉽게 하는 것 같다. 하는 네. 말씀이시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좀 사실 좀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러고 조사하고 나가서 또 네. 범죄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또 보는 친구도 많겠네요. 아, 알았어요. 그럼 그 친구들 뭐라 그래? 태도가 어때요? 자주 보는 친구들. 그냥 웃으면서 반가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진짜 협조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정말
거짓말할 때는 성인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악독하게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저희 경찰관이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못하잖아요. 못하죠. 예, 네. 못하죠. 화날 때가 사실 좀 많아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경찰 하시면서 그 청소년을 좀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아, 좀 위험한 발언인가?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네. 범죄가 있으면 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하잖아요. 네. 인권 중요한데 피해자 인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진짜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쵸? 자기 그 업소, 영업소 다 진짜 다 피해 당하고 좀 그래서 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이라 그래서 무조건 진짜 무슨 사회 잘못이고 막 가정 잘못이고 좀 너무 그렇게 보는 건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불우하게 자랐지만 저는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많죠.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이 진짜 많죠. 네, 네. 자기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부모님들도 속상해하는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수사했던 친구 그 어린 친구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또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상담하면서 봤는데 또 힘들어하시고 고민스러워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이는 그래도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쉽지가 않으니까 좀 그런 현실입니다. 나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뭐 작가님만 느끼시는 거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 돼 있고 네. 예.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이제 뭐 그 나이 연령대 좀 낮추자는 얘기도 네,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 작가님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범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경찰을 하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 제가 경찰관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경찰관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돼서 저 좀 어릴 때 좀 못 살던 거나 그것도 좀 회복을 하게 됐고요. 경찰이 돼서 또 우리 아내 또 결혼도 했고 지금 아이도 양육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 됐기 때문에 또 경찰 관련된 책도 쓰게 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좀 경찰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경찰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처음부터 경찰을 생각한 친구들보다도 제가 때로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좀 애착이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을 잘 몰라요. 저도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만큼 좀 이렇게 폐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가 술 먹으신 거나 그런 주치 상태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뭐 보호 주치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이 행패 부리고 사고 치면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주간 근무 끝나면 저희도 저희끼리 팀이 회식을 해서 저희가 술을 먹기도 하고요. 그쵸? 예. 저희도 밥 먹고 커피 먹고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네. 똑같은 누구의 자식이고 똑같은 아빠 엄마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제복 입었을 때는 또 경찰이긴 하지만 또 평상시에는 저희도 일반 우리 사람들이랑 정말 다르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저희도 똑같이 좋아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이라고 좀 이렇게 너무 특별하게 보거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심심해서 지구대 놀러 오시는 분도 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예전에는 좀 귀찮아서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네. 요즘에는 오시면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사진도 좀 찍어주고요. 아이한테 또 막 사이렌도 한번 올려주고 순찰차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요즘에는. 좀 이렇게 친화적으로 좀 하는 게 저도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저희 경찰관 보면은 아이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니나 할머님 분들이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잡아가라 그럴 거야 이렇게 그쵸, 얘기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경찰관 무서운 사람 만드냐고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특별할 건 없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찰이 되어서 좀 배우신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감하는 그러니까 공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네.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은 모든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경찰관으로 11년째 근무하지만 저는 상담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쵸. 사실 저의 일만 딱 한다고 치면은 진짜 정 없이 그냥 처리하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경우는
가족이 자기 얘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뭔가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술 먹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좀 있어요. 네. 술 드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실상을 제가 들어주고 하다 보면 결국에 그분이 아니 가족도 안 들어주는 얘기를 경찰관이 바쁘신 분이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쵸, 직접 그쵸. 죽고 싶어서 죽지 않고 신고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살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직접 가서 만나서 한 30분이면 1시간을 얘기를 들어준 적도 있어요. 그때 막 진짜 너무 피곤할 그 새벽인데 근데 정말 감사해하고 그 이후로 자살 신고를 안 하셨거든요. 또 그분이 이제 그럴 때 보면 뭐 무조건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규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경찰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을 하지만 너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진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뭐 하나 얘기하면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좀 공감 그런 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 네. 그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는 능력이 네. 키워졌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유명한 채널인 성장읽기 이 유튜브 TV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자세한 얘기를 사실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이 경찰 조직에 대한 그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현직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많이 못 드렸고요. 네. 좀 자세한 얘기는 제 책에 사실 좀 있습니다. 이제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의 책도 많이 한번 봐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네. 더 준비해서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도 출근하는 김순경에게 저자 이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